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포즈 취해주시면 됩니다. 차은우군은 얼굴 천재로 불리면서 최근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 중에서 가장 핫한 멤버죠. 특히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뒤에 엄친아 캐릭터로 포털 검색어 1순위는 물론이고요. 며칠 동안 순위대에서 등극돼 있으면서 대중뿐만 아니라 방송 및 광고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돌 사기캐라는 말이 바로 이 차은우군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역시 또 환한 미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아, 좋아요. 추억 속 설레임을 담은 첫사랑 컨셉으로 가을 소년의 매력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앨범인데요. 지난 앨범인 숨가빠에 이어서 히트메이커이신 이기용 작곡가님께서 프로듀싱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미니 앨범이에요. 벌써 봄, 여름에 이어서 네, 가을에 내는 앨범. 보여드렸던 약간 밝고 청량한 느낌을 기반으로 하고 저희가 살짝 사운드 톤을 조금 다운시킨 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사가 서정적인 가사랑 좀 더 멜로디컬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많은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의 변화를 조금 시도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네. 거는 있죠. 라키가 얘기해 줄래요? 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좀 급 끝나잖아요? 여주인공 이렇게 손을 살짝 잡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끝나는데 네. 이게 이제 뭘 연기하려고 했던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제가 조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으면서 소매를 잡으면서 끝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저희가 형이 말했듯이 저희가 그런 만화에서 튀어나온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소녀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어가지고 제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이제 고백을 자기 마음을 밝히고 다시 만화 속으로 가야 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고백이어서 굉장히 조금은 가슴 아픈 결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연기를 할 때도 그때 감독님께서 이거 진짜 정말로 좋아하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너가 이걸 그런 마음을 고백을 하고 이제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집중해서 조금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연기를 했나요? 아니요. 네. 그냥 원래 제가 조금은 그냥 슬픈 영화보다 좀 자주 눈물을 보이는 편이어서 그냥 슬픈 상상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내도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네. 이제 진지 형이랑 저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네네. 끝내는 네, 진짜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짜 잘 울더라고요. 지켜봐서 집중이 안 됐다. 미안했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MJ 형 같은 경우는 워낙 장난기가 많아서 이거 만화를 찍고 나온 게 아니라 만두를 찍고 나온 거라고 막 장난도 치고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컨셉이 만찢남이다 보니까 저희끼리 뭐 식단 관리 같은 것도 뭐 누가 조금이라도 살이 찌거나 하면 아직 그만 먹으라고 지금 컴백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 조언도 해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맞춤한 컨셉을 준비한 것 같고 실제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도 약간 저희가 사진 찍을 때 약간 막 스탑하고 포즈하고 하는 했다가 풀어지고 한 명 풀어지니까 다 같이 풀어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진짜 톡 튀어나온 것 같은 컨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합을 맞추다 보니까 저 여섯 명끼리의 팀워크로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만찢는 컨셉이 조금 새로웠지만 조금 더 재미있었던 컨셉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재미있었던 컨셉이었고 촬영이었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사나가 얘기했던 아는 형님도 정말 나가고 싶고 또 SNL도 정말 나가고 싶고 SNL. SNL 좋죠. 거기 약간 조금 수위가 있는데 네? 괜찮겠어요? 막내 어떻게 해요? 그럼 형들끼리 아니 막내 아니 아티 자신 있죠? SNL에서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6년에 저희가 2월 23일 날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뜻깊었던 2016년이 마무리 돼가는데 일단 형 말한 대로 아픈 사람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열심히 하면 라키가 말한 대로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할게.